두 가닥을 동시에 연결하고 끊고 하기 위해서야. 보통은 스위치로 하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은 가 있고 한 가닥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잖아. 보통 그럴 때는 저는 AC 같은 경우도 파워라인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온오프를 해야 된다. 근데 접지, 리턴 라인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온오프를 하면 전원은 계속 디바이스로 가기 때문에 잔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걸 없애려면 이거 스위치 배선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면 해줄게. 한 방에 없앨 수 있어. 어쨌든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기계가 복잡해지거나 좀더 전력이 큰 것들, 그다음에 단상이 아니라 뭐 삼상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면 컨택터라는 거 있어야 돼. 전원 연결기, 뭐 우리말로는 접속기 뭐 이러는데 뭐 전자 접속기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부르고, 그거는 그 작동 방식이 자석을 이용한 거라 마그네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기능적인 용어로는 버스 컨택터라고 불러. 버스를 연결했다 끊었다, 뭐 만약의 경우에 이쪽으로 연결했다 이쪽으로 연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항공기에도 있어. 버스 컨택터라는 게 일종의 릴레이야. 릴레이. 그래서 릴레이 폴두 개에 각각 전선 하나씩 연결해 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릴레이 작동시키면 전원이 탁 계속 공급이 돼. 릴레이를 끄면 꺼지고. 그래서 릴레이를 작동할 수 있는 작은 전류만 가지고 전원을 동시에 전체를 다 연결했다 끊었다 할수 있는 거지. 삼상도 동시에 연결했다 끊었다 할수 있어. 그래서 첫째로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 저 안에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고, 두 번째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하는 거, 컨택터 접속기라는 거, 그게 또 들어가. 그래서 저 스위치 푸시 버튼이자 저거. 그러니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지. 버튼으로 온 오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작동하게끔 만들어, 그렇게 설계를 한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저 상태에서 왼쪽에 초록색 불, 오프에 불이 켜져야 돼. 오른쪽처럼. 근데 저게 안 들어오는 거야. 왜안 들어올까? 이걸 찾아보라. 그래서 내가 저걸 뚜껑을 열어서 다음 사진을 내가 보여줬지. 이게 저 스위치 뒷면이지. 제일 위에 게 그냥 램프고. 얘가 220, 얘가 480이에요? 아니, 저건 제어 쪽이니까 다 220이야, 저건. 저건 제어 패널이잖아. 저건 다 220. 그러니까 저 상태로 보면 오른쪽 제일 아래 거. 그게 초록색 램프지. 스위치 겸 램프. 저게 안 켜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런 상황에서 확인해야 될건 램프지. 일단 램프가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원을 체크해 봤더니 아예 전원이 안 나와. 저게 전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이게 누전 차단기지. 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없지, 지금 현재. 일단 넘어가. 요게 마그네틱 컨택터라는 거야. 그럼 오른쪽 게 220, 왼쪽 게 480이지. 그러면 오른쪽 거는 두 가닥을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거고, 왼쪽 건세 가닥을 연결했다 끊었다 해. 저건 삼상이니까. 자, 이 그림에 가운데 세 개는 메인 전력선 480포트가 이제 지나가면 메인 전원을 공급하느냐 마느냐. 저게 릴레이라고 보면 돼. 저게 릴레이야. 지금 세 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를 어딘가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480이 지금 흘러가니까 이 전원을 이제 연결해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건 움직일 때 옆에다 폴 하나 더 달아서 얘도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요거 하나, 양쪽에 하나씩 있어. 전원을 공급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를 표시할 때, 그럼 아까 봤던 스위치로 보면 빨간색 버튼. 그 빨간색 버튼의 전원을 저 NO로 제어하면 되겠지. 빨간색 버튼에 전구, 불 켜지는 거. NC 컨택에 연결한 걸 초록색에다가 연결해서
지금 작동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공급 안 되고 있다라고 표시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저기 연결된 거야. 이쪽에 있던 걸 일로 옮겨왔지. 여기 바로 위에다가 이쪽에 있었던 거, 이 포를, 그런가? 네. 이게 포리 망가졌으니까 이쪽에 있던 단자를 일로 옮겨왔잖아. 노멀 클로즈를 이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안 쓰고 있는 폴 하나를 활용을 한 거야. 왜냐면 저거야 전원을 넣었다 뺐다 하는 단순한 기능이니까 지금 저렇게 간단하지만 기능이 많아질수록 저런 게 하나씩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잖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로봇만 해도 그게 기능이 몇 개야. 그 기능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씩 저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아지겠어, 그럼. 그치? 그래서 그걸 줄인 거야. 저 컨택터, 저거는 이제 전류의 양이 높으니까 저렇게 큰 사이즈를 쓰는 거고, 보통 로봇이든 뭐 이런 거 좀, 그런 것들은 전류가 많이 안 쓰여. 일부 많이 쓰이는 시스템 몇 가지 빼고는 다, 이렇게 해야 뭐, 거의 DC 전원으로 다 제어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더 줄이고 릴레이를 요만하게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릴레이로 할 수도 있고, 프렌치 토르도 할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박스로 만들고, 그걸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게 PLC야. 저걸 내가 회로도 안 주고 해봐라라고 한 거는 지금 봐야 될건 MC밖에 없는데 MC라는 게 저거 그냥 릴레이니까 그냥 딱 보고도 아 저건 저거구나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직 저게 안 된다는 뜻은 릴레이 개념도 아직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기초부터. 경고. 경고. 이게 뭐 위험. 위험. 아무튼 저 마크가 있다. 그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 커션 붙은 거, 참 지난달인가 하나 올렸잖아 왜? 스위치 플러그. 그것도 분명히 커션인데 사람들 거의 99%가 무시하고 있는 거. 스위치 안 내리고 플러그 뽑는 거 이런 거. 또 중요한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 컨택터를 접촉기라고 돼 있지? 네. 컨택터를 직역한 거지. 접촉. 접촉? 접속이라고 해야 되지. 접촉기라고 직역을 해놔. 아무튼 봐. 여기에는 지금 DC. 아이씨, 안 보여. 아무튼. 여기에는 예를 들어 220볼트가 들어간다 쳐. 응? 그럼 220볼트 가지고 얘를 제어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 220볼트를 갖고 얘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자석이 이 안에 들었다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코일을 똑같이 코일을 자화시키면 얘가 툭 하고 내려가. 이렇게 툭 내려가서 얘가 붙는다고. 붙어서 여기를 지나가. 지나가는 요 전원은 여긴 220V가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 뭐든지 넣을 수 있다 이거야, 내 말은. 이해 돼? 여기서 네. 뭐 10V가 지나가든 뭐 400V가 지나가든 상관이 없어, 얘는. 이 용량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220V 갖고 10V를 제어할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지. 그치? 10V를 제어하겠다 그러면 220V를 쓰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걸로 써야지. 진짜 큰 일이네요. 220으로. 더큰 것도 있어. 아까 그거는 이거 더 커. 더큰 것도 있어. 이런 건물 안에 삼성 들어가는 거 있잖아. 저 안에 저 물리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배전함. 그거 열면 이건 더큰게 들었지. 그러니까 용량이 큰 곳에 가면 갈수록 그 MC도 커져. 더 많은, 더큰 전류가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얘도 커지는 거야, 단자가.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을 때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니까. 근데 PLC는 여기까지가 PLC야. 여기까지가.